유튜브 퐁TV 야창봉입니다. 병맛 인트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연기력이 거진 깐느 영화제의 최우수 연기상급이죠? 일단 잡소리는 치우고 오늘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은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오늘 CBT 버전이 나왔습니다. 비욘더즈 디 아레나예요. 이 게임 이름이 비욘더즈 디 아레나라는 게임인데 플레이 방식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플레이 방식이 상당히 재밌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픽도 엄청 깔끔하거든요. 지금 제가 튜토리얼 모드를 따라가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려면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자. 자, 지금 유닛들 있고요. 자, 지금 유닛들을 자 뽑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뽑아주고요. 자, 상대방 유닛이죠. 이건 영웅이고.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그러니까 포탑을 끼고 싸우는 거네. 포탑을 끼고 싸우는 거고 요게 제 영웅이죠. 지금 영웅이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 영웅은 보자. 약간 좀 근접용사 지금 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병사도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힐, 요거는 힐 마법이죠. 자, 요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스펠이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힐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썼죠, 지금? 그리고 다시 뒤에 붙여주고, 이건 힐러네요. 회복 능력을 가진 미니언. 자, 영웅도 바로 뽑아주겠습니다, 뒤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게이지가 차면은 영웅을 뽑, 이쪽이 영웅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영웅 같아. 일단, 그리고 요거는 뭐죠? 지금 화살표? 아,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네요. 성체 업그레이드. 요런 식으로. 근데 본진 제가 이기고 있죠, 지금? 튜토리얼 모드라서 쉬운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그냥 그것만. 자, 요거는 특성 선택까지. 와, 이거는 좀 할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플레이가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픽이 되게 깔끔해요. 자, 일단 영웅을 먼저 뽑아야 좋더라고. 이거는 이제 그거고. 지금 마법 카드죠? 자, 일단은 근접 영웅부터. 자, 요쪽에 뽑아주겠습니다. 상대방 영웅 있는 곳에 나도 뽑아줄게요. 그리고 영웅을 싸먹으면서 이제 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영웅 좀 기다려주고. 지금 맞고 있죠? 지금 맞고 있죠, 이거? 자, 이거, 지금 맞고 있죠? 귀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귀환 시켜줘, 뒤에. 그리고 에너지 채우고. 자, 스펠을 좀 썼죠? 그리고 뒤에 궁수. 자, 요걸로 궁수 쳐주고. 자, 궁수 영웅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엘릭서를 아껴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진행 중.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는 아무것도 뽑을 수가 없어요. 자, 군단 유닛. 모든 영웅 경험치 300%. 군단 훈련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 마법사 놔주고요. 마법사죠? 그리고 회복. 자, 회복 한번 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회복까지 좋고. 그리고 뒤에 마법사 영웅까지 뽑아줄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깔끔하죠? 자, 적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요거는 가속시키기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순삭이죠? 이거 전략이 엄청 많겠는데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덱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튜토리얼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요 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열기. 일단 상자 얻었으니까 열어야겠죠? 자, 보석. 블레이즈는 또 뭐야? 자, 요거도 열어놓고.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종족이 바뀐 거죠, 종족이. 근데 영웅은 그대로예요, 영웅은. 자, 종족이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영웅 빼고 기본 이제 기본 카드. 자, 기본 소환사들은 소환사 마법은 다 바뀌네요. 자, 봅시다. 빈결시키고 약한 피해를 줍니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와, 근데 그래픽 작살난다 진짜로.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뽑아주겠습니다. 뒤쪽으로 갈게요. 상대방 전 영웅이 아직 안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아군의 체력을 감소시키고 가속시킵니다. 아, 체력을 뺏고 가속시키고. 궁수 나왔죠, 지금? 빈결이고. 이거는 이건 그거고. 이거 돌려보낼게요. 죽겠다, 이거. 와, 돌려보냈죠, 지금? 돌려보내고. 자, 나도 궁수 뽑을게요, 뒤에서. 자, 궁수 뽑아주고요.
자, 원거리 미니언 둘을 소환합니다. 자, 원거리 미니언도 소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감속식, 아, 대지를 얼려서 일단은 업그레이드도 할게요. 자, 요거 업그레이드, 지금 본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죠. 성체를. 자, 가겠습니다. 자, 모든 유닛 치명타율 15%, 어야, 치명타. 그리고 뒤에 마법사까지,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뭡니까? 빈결, 가속, 오케이. 자, 가속 가도록 할게요. 가속하고, 빈결까지. 자, 본체도, 빈결이 됐죠, 지금? 자, 원거리 다시 뽑아주고. 자, 오른쪽 라인을 밀었으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방벽. 와, 이 대박인데? 원거리 공격할 때 앞에 방벽 세우면 대박인데, 이거? 자, 앞에 지어주고요. 저, 근접 미니언입니까, 이거? 소환해주고. 원거리까지. 이거는 체력 감소시키고 가속시키는 거죠? 가속이 내가 봤을 때 공격력 증강 같아. 자, 소환 스펠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려주고. 자, 뒤에 마법사 뽑아줄게요. 오케이. 야, 요걸. 자, 요렇게 돼서 이겼죠? 야, 이거 재밌는데? 아, 지금 제가 써보니까 덱은 요 덱이 좀 나한테 맞는 것 같대. 요 덱이 좀 맞는 것 같아. 요 덱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컬렉션에 들어가서. 지금 두 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요것도 레벨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벨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열어놓고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 한국 유저 만났습니다. 지금 이게 CBT 베타 버전이죠. 베타 버전인데. 자, 지금 한국 유저 만났어요. 자,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영웅. 자, 영웅 요쪽에 먼저 뽑았죠? 어, 상대방 영웅, 상대방 영웅이 더 간지나노? 근데 그래픽이 너무 좋다. 그래픽이 좋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카드 싸움인데, 최근에 조금 핫한 뭐 그런 게임들 플러스, 또 전략이죠, 이거는? 전략. 자, 회복 능력 가진 거 뽑아주고요. 그리고 뒤에 궁수도 뽑아주겠습니다. 상대방 지금 영웅을 막 뽑네, 지금. 자, 원거리 미니언 둘 소환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잡고 넘어가면, 자, 이거 이제 본체 레벨업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레벨업 시켜주고요. 영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 레벨업을 하는 동안 지금 영웅으로 좀 이득을 봐야겠죠? 버텨야겠죠? 이것도 영웅이잖아. 모든 영웅 각성. 오케이. 자, 모든 영웅 각성했습니다. 자, 일단 타워 하나 깨주고 상대방 얼렸죠, 지금? 깨주고. 잡아주고 다시 천천히 가봅시다. 자, 뒤에 가고요. 자, 마법사까지 뒤에 뽑아주고요. 자,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영웅이 요거한테 쓸게요. 영웅한테. 자, 이런 식으로. 레벨업 했죠? 자, 요거는 뽑지 말고 레벨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2차입니까, 지금? 자, 2차 레벨업이죠? 레벨업 하기도 전에 이겼는데? 자, 랭크 포인트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길 때마다 요 중앙에 랭크 포인트 지금 260점이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명예 상자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컬렉션 들어가서 상자를 좀, 내가 지금 카드를 모아놔. 영웅 보자. 영웅도 레벨업 할 수가 있네. 자, 요거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그리고 자, 세이리스까지. 세이리스도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그리고 요 블레이즈 요 카드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영웅을 이제 안 썼던 것들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사용. 자, 덱에 들어가가지고 요거죠? 편집 들어가서. 자, 블레이즈. 마법사를 빼고 세이리스를 빼고. 자, 이거는 상세 정보. 자, 이게 레벨이 낮구나. 자, 레벨이 낮은 캐롤린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즈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덱 구성이 됐죠, 지금?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칭이 잡혔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을 알았어. 지금까지 무패거든요? 자, 상대방 성체, 이제 본체는 저랑 똑같은 거고요. 자, 안 뽑죠,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눈치 보고, 이건 뭐지? 마법사네.
새로 넣은 제가 유닛을 새로 한번 넣어봤는데 마법사네요. 영웅을 자 메인 뒤쪽에서 뽑아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상대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상대방도 뽑았죠 지금. 자 상대방도 뽑았죠. 자 요 뒤에 자 새로운 유닛 한번 뽑아줄게요. 영웅 한번 뽑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굿. 와 스플래시 뒤로 넘기네 얘는. 귀한 그렇지 살리잖아 이렇게 실피로. 자 그리고 레벨업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으니까. 여기 개꿀잼인데 이거. 오케이 잡아주고요. 모든 영웅 각성 시켜야 돼. 그리고 뒤에 다시 뽑아주겠습니다. 근접 미니언 둘. 자 마법사도 뽑아주고요. 영웅이 지금 쌓였죠. 아 앞에 영웅 죽었다. 살려야 되는데. 자 상대방도 영웅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방 적 하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일단 타워 하나는 철거가 다 돼가죠 지금. 그리고 지금 왼쪽에 지금 보니까 그게 있네요. 자 왼쪽 제 본체 그 제 캐릭에 지금 분홍색 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요게 다 차면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자 3차 업그레이드 갈게요. 아 2차 업그레이드. 상대방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저는 지금 업그레이드 중에서 유닛을 못 뽑아. 자 지금부터 이제 막아야 됩니다. 자 막아주고요. 와 이거 뒤로 넘기기 스펠 개좋은데. 다음 영웅 25초간 가가 모든 영웅이 방어를 올릴게요. 아군 가속 빨리 지켜야 돼. 이거 가속시키고 자 뒤에 영웅 하나 뽑아줄게요. 자 이거 회복 마법이죠. 원거리 미니언 소환해주고요. 지금 상대방이랑 저랑 다른게 저는 지금 레벨업을 본 캐릭 레벨업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 안 써도 되고. 자 근접 유닛 야 요쪽에 놔주고 옳지 이런식으로. 이건 뭡니까? 스킬이네 스킬. 스킬이죠? 빨리 뽑아주겠습니다. 자 에너지 없을 때 회복은 좀 대기하고요. 자 여기 피해주겠습니다. 피해주고 빨리 영웅 뽑아주고 영웅은 뽑아줄 수 있을 때 위치 잘 선택해서 잘 뽑아줘야 돼. 가속 들어가자. 이건 들어가자. 오케이 굿. 자 회복 마지막 회복까지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야 이거는 좀 재밌다. 자 상자 오픈 명예 상자죠 이거. 자 오픈에 이그니타 나오고 타이라농 나오고 여덟장 캐롤릴 나오고. 자 요거 카드가 나왔죠. 아군 대상 하나를 무적 상태로 만듭니다. 자 덱 들어가서 컬렉션 들어가가지고 자 영웅에 자 캐롤린이었죠. 난 아까 캐롤린 괜찮더만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업그레이드 해줬죠. 그리고 덱 들어가서 자 편집 카드죠. 여기 봅시다. 자 새로운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정화 아군의 해로운 효과 요건 필요 없고 무적화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무적화를 사용. 자 봅시다. 사제 소환 필요할 것 같고 신선한 충격 신선한 폭발 신선한 폭발이랑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났죠 지금. 지금 또 한국분 만났죠 지금. 만나고 소환사 우리 소환사. 자 일단 제가 이제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자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려한 그래픽은 만끽을 다 했어. 이제는 전략적으로 승부할 때다. 이제 어느정도 지금 숙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맨 뒤에서 뽑아주겠습니다. 자 맨 뒤에서 반대쪽 영웅 반대쪽을 뽑았는데. 자 그리고 회복 미니언 뒤쪽에서 뽑아주고요. 자 상대방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지금 상대방 영웅 근접 유닛으로 싸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장땡이야 이거. 싸먹었죠 제가 영웅.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죠 요거는. 자 업그레이드 됐고요. 모든 영웅 각성시키고. 자 죽으려고 할 때쯤에 아 소환기가 없구나 씨.
아, 야, 이거 죽여야겠다, 이거. 자, 지금 죽였죠, 지금? 야, 소환하자, 이거. 소환해야 되는데, 이거. 소환하자. 에너지 없다. 소환하고. 자, 뒤에서 에너지 채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작살나죠, 전략? 지금 전략 진짜 오지게 잘하고 있죠? 자, 에너지 채우고 출발. 그럼 난 뒤에 이제 멀리서 공격하는 영웅. 자, 블레이즈 뽑아주고요, 블레이즈.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 영웅 싸먹고. 야, 너무 잘하는데?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자, 또 레벨, 이제 저는 이제 코스트 모아서 레벨업 하면 되겠죠? 소환사. 소환사 레벨업 하면 되겠죠? 와, 근데 이거는 에너지랑 채워줄게요. 자, 밀어봅시다. 밀 수 있을 때 또 밀어줘야 돼. 자, 지금 계속, 지금 독에 걸려줘, 지금. 독 해제가 됐고. 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업그레이드 오지게 잘하고 있어, 지금. 자,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방어 유닛. 자, 방어 올라갔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타워 하나를 밀었기 때문에 왼쪽도 한번 밀어봅시다. 자, 상대방 봅시다. 지금 상대방이 지금 영웅을 뽑았죠? 영웅 뽑았으면 난 뒤쪽에서 원거리 공격 마법사 뽑아주고, 마법사 뽑아주고, 블레이즈가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타워 가까이 이제 왔을 때, 자, 근접 영웅 뽑아주고요. 그리고 요 조그만한 애가 회복시켜줘. 자, 근접까지. 근데 세다, 야. 센데? 자, 이거는 뭐야? 잠시만. 소환사 궁극기 같은데? 야, 한번 써보자. 모아서 써보자. 나 발견했어. 자, 지금 밀고 있죠? 자, 상대방, 이거 공격 들어간다. 야, 공격 들어가자. 그렇지. 자, 이거까지 뽑아주고. 지금 스킬이죠, 이거? 야, 나 너무 잘한다. 나 너무 잘하는데? 갸꿀잼인데 이거? 지금 상자는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이번에는 좀 궁극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궁극기. 자, 라스트 한판도 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34. 자, 일단 영웅이, 자, 엘릭스, 자, 영웅을 먼저 뽑았죠? 자, 제가 해보니까 영웅을 먼저 뽑으면 안 돼. 자, 근거리, 얘가 근거리 영웅이잖아. 근거리 영웅이라서 타워 끼고, 자, 나도 근접 영웅 뽑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뽑아주고요. 이거 써주고. 자, 힐 주는 소환사 뽑아주고요. 소환 유닛. 자, 상대방 원거리 영웅 나왔죠, 지금? 나도 원거리 유닛 뽑아주겠습니다. 레벨업. 자, 레벨업 바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그리고 지금, 자, 영웅 각성 시킬게요. 특성 선택해주고. 자, 봅시다. 자, 에너지 필요 없고. 자, 한번 소환을 한번. 자, 지금 밀고 있죠?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거 한번 소환합시다, 이거. 소환하고, 한번 기 모아서. 자, 소환합시다, 이거. 자, 죽기 전에 소환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마법사 뽑아주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자, 힐 유닛 있고. 자, 요거는 돌진인데, 저거는? 자, 죽여주고요. 조져주고요. 자, 왼쪽을 주 타겟으로. 자, 그리고 성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때 바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자, 업그레이드 하고. 제가 한참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밀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자, 요거 밀어주고요. 다음 영 25 중앙 강화 유닛 방어력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면은 2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뭔가 스킬을 쓸 수가 있거든.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 이거를 범위 무적화 한번 써보겠습니다. 범위 무적화 소환사 궁극기네. 이게 궁극기네요. 2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이제 그 소환사 궁극기를 쓸 수가 있어. 막 90초 남았죠? 지금 게임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다, 지금. 아니, 나 이 게임 이해도가 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근접률이 뽑아주고 이거 오늘 베타버전 CBT가 나왔어요. 오늘 나온건데 나도 깐지 얼마 안됐는데. 그리고 뒤에 다시 원거리 유닛 뽑아줘서 지금 여기 영웅 스킬이죠?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야 왜 절로 가쁘노? 왜 절로 가쁘는데? 저 뒤에 뽑아주고요. 자 가속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까지 자 밀어야겠죠. 이거는 확 밀어야겠죠? 자 이런식으로. 아니 오늘 제가 베타 CBT 버전이 나와서 진짜 재밌어 보이길래 깔아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갸꿀잼이야. 갸꿀잼이고 창봉이 적응 속도가 거진 약간 좀 그 적응 바퀴벌레급 바퀴벌레급 아니지. 일단 어찌됐든 자 제가 오늘 플레이를 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전략도 진짜 많고 덱도 다양하고 카드도 다양하고 물론 카드도 모아야 되고 레벨도 올려야 되는 그런 또 재미도 있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그래픽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픽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것도 또 이제 더 출시가 되겠죠. 소환사 더 출시가 되겠고 뭐 카드들도 출시가 되겠죠. 레벨업도 이제 계속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자 시스템이 있고요. 자 오늘 제가 플레이해본 소감은 형님들한테 좀 자신있게 좀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 자 형님들도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클로즈 베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길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갸꿀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텐데 진짜 요 강추야 졸라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Hold tight.